지난 주말 캠핑 갔던 사람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추운 날씨에 텐트 안에서 불을 피웠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50대 남편과 60대 부인이 이곳 텐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근처 낚시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동계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요새 뉴스에 일산화탄소 중독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일단 뉴스에서 보면은 딱 이런 거, 이런 화로대를 이걸 이대로 이렇게 텐트에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텐트 안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추우시다고. 절대 이런 화로 같은 거는 텐트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긴 화로는 절대 텐트 안에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매번 이런 사고가 나더라고요. 캠핑을 꾸준히 하시는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진짜 뉴스 보면 항상 이 화로를 갖고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 화로를 갖고 들어가서 불을 피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주의해야 될 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화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실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화로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작은 가스 히터들 그리고 이런 거 네, 보시면은 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가스 히터 불안해. 그리고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빨갛게 달궈서 해주는 거 딱 이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밀폐된 공간에서 쓰는 경우에 산소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많아요. 특히 요게 정말 조그맣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낚시하시면서 쓰시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를 한번 쳐봤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밀폐된 공간은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요런 가스 경보기 같은 거 요런 거 가스 경보기 같은 거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요런 반사식 난로도 이렇게 실내에서 사용을 하신단 말이죠. 자, 이런 실내에서 하셨을 때는 절대 문을 다 이렇게 닫지 마시고 이렇게 환기 구멍을 살짝 열어놔야 됩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되게 춥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크게 열어놨는데 그렇게 크게 열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만 열어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항상 이렇게 환기 구멍을 손바닥 정도만 이렇게 열어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전실 공간이 살짝 있는 텐트인데 이너 텐트 열어놓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텐트마다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손바닥 정도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페트병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은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단부 스커트가 아예 다 막히지 않게 이런 식으로 밑에 숨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숨구멍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 한 뼘 이런 식으로 환기 구멍 두 군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너 텐트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이너 텐트에서도 다 닫지 마시고 환기 구멍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시고 쓰시면은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막 춥다고 전부 다 막 닫아놓고 쓰시면 안 돼요. 특히 이 녀석 작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 한참 캠핑 다닐 때도 백패킹 오래 다니신 커플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네,
사고가 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안에서 이런 조그만 히터 잠깐 틀었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셨더라고요. 자기가 오래 했다고 해도 순간의 방심이 그렇게 사고를 불러일으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절대 이런 가스 히터 춥다고 틀어놓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자기가 오래 해고 했다 해도 이런 난방기구 사용하실 땐 꼭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계를 이제 첫 입문하여 시작하시는 분들도 꼭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너 텐트 같은 거 다 문 닫고 주무시면 안 돼요. 아셨죠? 무조건 이렇게 조금씩 열어놓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스타일의 가스 히터들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하시고 요새는 600와트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는 전기 온풍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텐트에서는 사용해도 무리 없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 이 두 종류의 가스 히터 쓰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 전부 다 닫지 마시고 몇 번을 강조합니다. 아무튼 걱정되는 마음에 기본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들 동계 캠핑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반사식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열이 좀 가기도 해요. 근데 이 뒤는 아예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사식난로 사용할 때 여기 뒤에다가 요 매지감 같은 거를 달아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뒤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물립니다. 그 다음에 매지감으로 각도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해놓고 선풍기를 트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풍기가 같은 경우에는 반사식 난로 요 몸보다 더 뒤에다가 이렇게 난로 위에 안 놓고 밖으로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밀어놓으면은 좀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반사식 난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계 시즌이 오는데 뉴스에 생각보다 많은 사건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좀 주춤주춤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캠핑 인구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동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아마 많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저처럼 꼭 환기구멍을 필수적으로 세팅을 하시고 제가 아까는 한쪽만 보여드렸는데 밑에는 하나만 해도 좋은데 위에는 한 두 개 정도만 열어놔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5년 넘게 잘 캠핑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계 시즌 안전하게 캠핑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안전하게 캠핑 즐기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동계 캠핑 시에 난방 장비는 꼭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 이런 가스 경보기도 항상 같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